내가 제일 빠르지 않았나? 아 뭔가 망한 것 같은데. 어? 와 역시 내가 제일 빨랐어. 피지컬 그마이용. 아 이거 회색 굴인데 골드 느낌. 어? 와 이거 심각한데? 야 이거 뭐지? 와 갑자기 상상도 못한. 아 이건 좀 좋은 거 아닌가? 와 아 캐네 뭐야. 아니 이거 캐넨? 쓰고 싶은데. 스펙까지 사고 싶은데? 아니다, 사지 말자. 죽은 채로 있으라. 아이템은 잘 뜨긴 했는데. 아이템이 나쁘진 않은데 좋은 것도 아닌데 딱히. 연패 박아볼까 이거? 연패 박아볼까 보죠 이거 한번. 야 그부 왜 이렇게 약해? 잠깐만 이기잖아 이거. 야 그부 왜 이렇게 약해? 잠깐만. 오 파이크 세다. 아 이겼다. 아 이거 이기고 싶지 않았는데. 이러면 연승 달려야지. 총잡이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거. 모르겠어요. 총잡이 아마 안 할 것 같은데 이러면. 야생 쪽 한번 해보죠. 이번에 패치 됐으니까. 하지만 나는 살의 빛이. 나 뽀삐 떴어 뽀삐. 어림없지. 와 근데 여기 이성루시안 세다. 조합은 아 와 레벨업 하려면 8원? 할만한데? 이거 레벨업을 할만해. 이거 레벨업 타이밍이 늦춰져가지고 지금 레벨업 하고 연승 달리는 것도 나쁜 판단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가면은 진짜 안 지겠죠? 이거 지면은 신고할 거임. 아무튼 신고할 거임. 여기도 1, 2, 3, 4, 5 다섯 마리 레벨업했죠 여기도. 네, 템포를 알 템포를 좀 알구만. 하지만 이쪽 조합은 고립이 아니라서 이기네요. 하하하 슬큰지 먹었다. 싸움권 좀 많이 주네. 이렇게 가죠. 강하다. 이거를 사고 가렌이랑 바꾸면 이자를 못 보는 대신에 요드를 좀 노릴 수 있으니까 이거 하자. 저도 지금 패치되고 두 번째 게임이라 기존의 조합들이 괜찮하겠죠? 괜찮하긴 해. 아이 쌀벌하다. 아이템 빨로 조금 질 뻔했어. 이거 좀 좋죠. 여기는 요들이네요 근데. 3요들 회피율 35% 은근히 빡세요. 은 구라야. 응 안 빡세. 좀 트럭이네요 제가 초반에. 이거 캐넨 이성만 빨리 붙고 가엔만 만들어지면은 3-도 트럭 모일 것 같아요. 캐넨 이성이랑 요들 주면은 강력하거든요. 효과가 좋아요. 요들 조합 자체가 그게 있어야 돼요. 요들 하나는 이성을 찍어야 돼요. 아유 룰루 갖고 가죠. 그냥 12원 레벨업 할 수 있어요.
드레이브는 조금 매력긴 해. 살짝 드레이브는 냄새 나는데 아닌 것 같아. 아 아니다, 드리븐도 하나 살려놓자. 왜냐면 지금 드븐 각도 나오죠? 드븐 각도 괜찮아요. 괜찮네요. 다리우스도 살려놨고 뭐 정찰대한테 좀 약하긴 한데 이 드븐 하나 있네. 근데 여유가 있어요 제가 지금. 네, 갱플로 검사를 채우고 싶진 않아요. 이 세주 이성 이건 야생을 갈 거니까 여기한테 뭐 먹어주죠? 여기 모렐로 있었으면 조금 무서웠겠다. 사악마대 사빙하여? 비교하기가... 저는 요즘은 사빙하를 선호하죠. 악마보다. 달달하게 연승 박는 중. 베이가 끼고 굳이? 3매까지 챙길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이대로 라인업 갑시다. 보통 사빙하면은 애쉬랑 이제 킨드 쓰고 정찰대 받고 모데카이저랑 기사 하나 해갖고 세주하니 쓰고 거기서 리산드라랑 브라운 쓰면 사빙이죠. 보통은 구조합이죠. 여기는 암사진 하려고 하네요. 혼쭐 나야죠 이건. 좀 세게 맞아야 돼. 아 생각보다 약하게 때렸어. 뭐 패치 됐는데 딱히 딱히 뭐 메타가 그렇게 막 변한 것 같진 않은데? 무난한데? 이게 기존에 하던 거랑 거의 똑같아요, 운영 방식. 땡. 세죠, 아니? 모데카이죠. 난 혹한의 힘으로 태어났다. 드븐을 안 할 것 같은데? 버릴까? 아, 버리긴 아깝다. 못 바꿔요, 이거 지금. 할 거면 사기사로 바꿔야 돼요, 요들 빼고. 뭐 이걸 빼던지. 근데 굳이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바루스를 팔까 고민하고 있어요. 바루스 팔죠. 제국각을 살려놓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어요. 요들? 요들 때문에 이길 것 같은데, 자랑. 요들 회피. 요들 아 스킬은 회피 못해. 아깝. 어 일단 약간 가인 느낌이 솔솔 나죠. 나이스. 이거 하나 있었으면 아까도 이겼을 텐데. 아 아쉽겠다. 이분이 진짜 아쉬운 게 연음만 남았어. 두 번 연속인가. 벙포의 트롤님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냈어요? 다시 만나요. 이거 뺄까? 기다리라. 근데 고연포 줄 데가 없어. 이거 넣어야 돼. 이거 놓고 이거 빼고 하나인데 검사 원소 법 아무것도 안 되거든? 일단 이거 가자. 근데 좀 각이 아 이거 바꿨어야 되는데 각이 뭔가 이상해 지금. 꼬였어. 요들 회피로 설마? 응 아니야. 이거는 요들 이거 팔게요. 안 쓸 거예요 아마. 템 드랍률이요? 좋아지긴 했어요. 확실히 아이템이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 아이템이 많이 나오면 근데 문제가 더 좋아지지 않나? 그니까 1티어 덱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돼요. 리산 덱 괜찮죠? 어, 딱히 바뀐 건 없어요 패치했다고. 어뉴님도 반갑습니다.
나 다 필요 없고 니코나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니코 안 뜨나 니코? 뺄 게 없어. 이게 더 세겠죠? 나는 깜짝 놀란 게 오늘 뽀삐 뽑았어요. 갑자기 1-1 잡았더니 뽀삐 나오던데. 자, 지금에서는 굳이 오익이랑 니달리를 바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야생은 못 갈 것 같아요. 조합이 약간 드분 쪽 정했거든요. 걔넨 지렸다 지렸어. 아, 그림이 너무 안 나와요. 좀 안 이뻐요 야생. 이성 니달리가 고연포 들고 있는 거 끝까지 가는 것도 부담스럽고. 대신에 6레벨에 이제 5코 챔프가 안 뜨죠. 돈은 진짜 많이 모았어요. 지금 바꿔놓을게요 미리. 이거 이자 받아야 되니까 미리 바꿔놓을게요. 아 이거 바꾼다는 거 계속 깜빡했네. 아니면은 부캐 오늘 챌린저 달던데. 와우 좋긴 한데 레벨업 할게요. 리산드라 일단 쓰자. 이거 20원까지만 리롤 굴려볼게요. 아 룰루 만들기는 좀 일단 잠깐 쓸까? HP 아껴야 되잖아. 잠깐 쓰죠? 이거 뭐야 이거 갑바도 나왔어 언제? 나는 캐넨이 더 낫다고 봐요. 이거 풀템이라 저 아이템 캐넨 진짜 세죠. 와 여기 카서스 써가지고 드레이븐이 저격당했네. 까비 HP는 많이 안 달 것 같아. 부드러워 지금 조합에. 여기 니코 갖고 있다. 부럽다. 나 니코 아직까지 두 판 했는데 한 번도 못 뽑아왔어. 브라운. 카타리나가 버프 돼가지고 카타리나 이용하는 덱도 좋을 것 같아. 이거 하나 떨궈 놓을까? 룰루를 나르로 바꾸는 게 베스트겠죠? 조합을 바꾸긴 할 건데 지금은 굳이 무리해서까지 바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어 뭐야 잠깐 상기사였구나. 아 어쩐지 불편하다고 하더라. 리싼 대신에 사기사? 아 나 리싼 맘이라 또 리싼 못 잃지. 와 이번에는 바루스가 내 거 저격하지 않았냐? 바루스가 저격한 것 같은데. 요들 좋네요. 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캐릭터 어떤 거든 상관없어. 이게 더 낫겠다. 삼성도 복사되고. 아니 삼성이 복사되는 게 아니라 1코, 2코, 3코, 4코, 5코 다 돼요. 파동님 유미 가렌 6법사요? 와우. 아예 유미 가렌 9법사 가면 안 되나요? 고추장 잘 발렸다.
얘 빨리 음전자 하나 달아줘야 되는데 언제 달아주지? 고연포 화이팅! 나이스! 음전자 미리 집어놓을까? 그게 맞을 것 같은데? 가인 하나 더? 가인 하나 더 가자. 1원짜리 음전자는 영 손이 안 가. 아. 영 땡기지가 않아. 어, 깡패들이 많네요. 저 지금 약하네요, 좀 상당히. 미션 이거 괜히 만든 것 같기도 하고. 저 이거 돈 아껴가지고 팔렛 가서 리롤을 굴려야 되는데 진짜 비싸졌다. 야, 레벨업 각이 안 나와. 여기는 급딜이네요, 리산드라가. 파이팅! 캐넨! 나이스. 그래도 제가 가지고 있는 HP가 많기 때문에 만일 지는 한이 있더라도 약하게 가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건 좀 괜찮네요. 좋네요. 카타리나 근데 한 개도 안 나오네. 아쉽다. 나르도 한 개도 안 나오고. 육법 2성 솔궁에 정찰대 살살 녹죠. 근데 보통 요즘 정찰대가 또 용발 가져가니까 이 시간. 그리고 솔 쓰면은 그 진영을 똑같이 마주치게 하고 반대쪽에다가 바루스나 원거리챔 하나 넣어두면 솔 특징이 제일 먼 대상에게 궁극기를 써요. 그래가지고 망할 때가 있어요. 특성 알아두셔야 돼요. 플레이할 때. 나 리산드라 왜 갖고 있을까? 리산맘인가 나? 포원에도 갖고 있네. 뭐 레벨업 킨드 하나 사놓고 레벨업 볼게요. 아하하 골드. 야, 아이템 잘 뜨게 패치했다며. 박스, 우와! 오? 어이구,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천천히 죽여 준다. 이제 너도 영원하리라. 킨다 안 쓸 건데? 검사? 일단 이렇게 가고 조합을 생각해보자. 킨다? 안 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사기사로 가면 쓸까? 잠깐만 이거 자벨. 오! 기사? 크게는 안 찌겠네요, 진짜. 검사를 만들어서 검사 하나를 추가할까? 육기사는 안 돼. 그리고 이거 만들긴 했는데 후회하고 있어. 자벨 빼야 돼. 우린 전쟁 중이다. 명심하도록. 아, 카타리나! 아, 진짜 카타리나 하도 안 쓰니까 눈에 보이지가 않네, 아씨. 무자비하게. 이따가 가야 돼 주고.
뭐 바꿔야 되지? 뭘 바꿔야 될까? 이러면 모데카이저한테 공을 쓸걸? 소리? 개손해지 완전. 나 근데 가엔이 3개야. 이거 요들 굳이 쓸 필요 없겠다. 캔에 슬슬 갈까? 근데 캔에 갈기에는 암살자 대비용으로 하나 아껴두고 싶은데. 유령 빼고 3원서. 3원서는 좀 별로고. 이거 조합을 어떻게 바꿔볼까? 네, 악마 챙기려면은 아트로프 쓰는 게 나아. 이거 다음 턴에 배치 좀 바꿀게요. 아, 나 진짜 못 보겠어. 아니, 서른한이 온 걸 어떻게 서른한 서른한이랑 아, 봐, 이거 있구나. 아, 이거 인정. 은수인 2성 갈 거야. 오오오 내 눈. 야, 한번 도박해볼까? 암살 안 만난다는 전제로 도박해볼까? 이거 암살 안 만나면 이기거든. 이렇게 하면 이런 거 확률에 기대는 거 아닌 것 같아. 야, 근데 어떻게 귀신같이 만나냐? 아, 이거 유령 쓰고 싶은데 어떡하지? 그걸 버리자. 이러면 3기사 너무 불편한데? 캔은 굳이 쓸 필요가? 이번엔 암살 안 만나겠지? 가엔 누구 줄까? 오렐로 누구 줄까? 야, 이렇게 매치업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질 수가 없어요. 브랜드가 여기 튕겨가지고. 지나? 데키 브랜드 너무 센데? 오케이, 안 살 건데. 사놓을까? 지네. 이길 줄 알았더니. 1등에 불 뜨는 거는 연승골. 모렐로 스웨인이 나왔겠네요. 난 이성이 안 뜰 줄 알았어요. 난 내 자신을 믿지 못했어. 어? 그러네? 상대팀 보면 시너지가 나오네? 신기하다. 잠깐만. 이 카타리나가 무슨 역할을 할지 모르겠어.
아까 스웨인이 침묵 걸었어 나르한테. 본 거 본 사람? 킨드 빼면은 유령이 빠져요 이렇게 가면. 아, 그새 또 바꿨네. 아, 이렇게 가보자. 킨드 믿고 가보자. 응, 딱 걸렸어. 와, 가. 와, 근데 브랜드 궁은 기가 막히게 뺐다 한 번. 예, 괜찮은 것 같은데. 요즘은 진짜 왼쪽에다가 하나 배치하는 거 너무 개꿀이야. 그거 안 하면 안 돼. 이거 볼 수 있겠는데? 아, 미니마리님 3개월 구독, 와우! 고라파덕에 시계가 생김. 아, 감사합니다. 오, 상광년. 지렸다, 지렸어. 한 번 더 이렇게 가자. 일단 뺐어. 카사디는 왼쪽으로 뺐어. 박스도 지켜지긴 했는데 평타가 너무 아파. 이긴 것 같은데? 이긴 것 같죠? 여기서 지렸고. 이제 약간 배치 싸움 될 것 같은데? 1년 되면은 저처럼 변해. 해치웠나? 카운터 배치 의미 있을까? 가엔? 와우, 유령 무이. 와우, 가엔. 솔라리 유령 무이. 솔라리 가볼까? 유령 무이 가볼까? 50원? 한 턴만. 어! 띠용? 와, 이 지능범 시키 보소. 대신 오히려 저격당하는데? 야, 다음부터 구례 상점이다. 큰일 났다. 구례 상점 가면 게임 터진다. 야, 구례 상점이라 그런지. 야, 미스포춘에다가 잘 나오는구만. 중앙 배치로 바꾸네. 이러면 약간 의미 없긴 하지. 오, 뭔가 배치가 이쁘다. 야, 잘 걸었다. 유령 잘 걸었어요. 아, 카타리나가 진짜 패치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진짜 잘 돈다. 그냥 도는 게 기가 막힌데. 지지. 아, 패치되고 터질 등. 지지.